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변재희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1월 5일 충청이부 충북본사를 찾아 이규택 회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오재세 노영민 국회의원, 한병수 청주시의원, 임혜종 중부 사군지역위원장, 박문희 사무처장은 이날 환담에서 충청이보의 발전을 기원하고 대표적인 지역 정론지로서 지역 발전과 도민 화합의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충청이보 이규택 회장은 작년 지령 2만 호를 발행하고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증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